경치 좋아. 첫날이 진짜 대박이었어. 첫날. 공항이었어. 우드폰 어디 있어? 어떻게? 우드폰 전화해볼까요? 우드폰 여기요. 어디? 아. 누나 아직도 걱정이 있어요? 우리가 6시 반까지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와이프들만 예. 데리고 그리고 우도 아이스크림 진짜 해보려고 오늘? 어, 내가 한 바퀴 해변 한 바퀴 돌고 저도 처음이에요. 우리 같이 즐겨요. 결혼하고 남편이 조금 달라졌다 하는 분 있어요? 그냥 사소한 거에 되게 맞아요. 거실을 장악해야 된다고 싸우면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혹시 저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실 분 오세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실 분 오세요? 이상형 빨리 가야 돼! 다녀올게. 안녕. 헐. 갔다 와, 세희야. 와이프 좀 뺏어가요. 하겠습니다. 앞에 타도 돼, 앞에 타. 한 분 앞에. 남편분 걱정 마시고 갔다 오세요. 네, 다녀올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좀 얘기 좀 하세요. 어떻게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이 누가 또 제일 동생이에요? 저는 29. 저 올해 30. 저도 올해 30. 아,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한 케이스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29, 30이면은 몇 살 때 결혼했어요? 석훈 씨가? 내가 14년에 했으니까 혼인신고했대. 혼인신고를 14년에 했으니까 지금 7년, 6, 7년, 7년 전이니까 31. 그럼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다들 각자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안 그래도 저 오늘 프로포즈 할 생각으로. 아, 여기서? 네, 근데 몰라요? 진짜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오늘? 네. 아니야, 그게 아니라 혼자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야. 오늘 이제 아 여기서 하겠다. 여기 오기면 이제 프로포즈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도와드릴 수 있죠. 아니 근데 사실 남의 프로포즈 도와주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근데 좀 본인이 준비한 거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다. 뭐 있을 거 아니야. 본인은 준비한 게. 편지 쓴 거 그냥 읽어주면서. 편지 읽어주고. 아 그거 옛날 거예요. 그러면 의견을 좀 들어보시죠. 아니 진심이 담긴 편지. 진심이 담긴 편지랑. 진심이 담겨 있던 거 아니야? 반지. 밖에서 뭐 진짜 받아보고 노여지고 막 절벽 앞에서 하고 싶다 그럼 저희 또 반운대가 있어요. 오늘 사실 아까 본데 거기도 괜찮잖아요. 반운대 한번 그러면 저희 지금 잠깐 빨리 갔다 올까요? 형 갔다 와. 네, 형 내가 여기 맡을게. 여기 이거 형 더 갔다 오고. 다행이다. 진짜 떨리시 더 너무 떨리실 것 같아. 미치겠어요. 뭐 숨이라도 빨리 들어가야 돼. 미치겠네. 겉멀레 생각하신 게 편지? 네. 전 좋아요. 자. 통으로 넣고 있구나. 아니 나는 통으로. 형님 저랑 저랑 이거 할까요? 형님 저랑 이거 해요. 일하는구나. 진짜 일해요. 진짜구나. 놀러 오신 줄 알았어요? 아니, 약간 뭐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유셰프, 양파 완료. 난 말아볼게요. 아, 네. 이제 이렇게 나올게. 이걸 튀긴 다음에 자르면 치즈가 찌그러니까 우리가 오케이. 그걸 노려보자. 그냥 다 한 개로. 어? 자, 요거 이렇게. 오. 올라온다. 간다. 넣어요. 젓가락. 자, 나 줘봐.
됐네. 좀 더, 열 더 올라야 돼. 아, 아니야, 아니야. 우리 잘 넣어봐. 이렇게 바르게 잘라. 저거. 저 월남쌈 한 번만, 한 장만 주세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젓가락 좀 돌려봐봐, 이렇게. 아, 이거 치즈 잘못된 거 아니야, 바르면. 아, 응? 이거 잘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망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아니, 붙어서 망했지. 그래, 이거 좀 해봐. 이거 한번 먹어볼까? 소스 누나, 땅콩 소스. 이거 잘 안 먹어. 집에만 있었어. 진짜. 그거 나를 다 참았잖아요. 나 더 나가지 마. 그냥 뭐 아니 별론데. 형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오 광고야 지금. 진짜 뜨거울 것 같아. 아, 잠깐만 세윤이 표정 좀 보고. 그게 야 그냥 무맛이죠. 약간 무맛. 안 돼. 열 번 이상 씹어야 돼. 맛있을래. 식감이 아니 그러니까 있어야지. 내 말은 밀가루, 달걀, 튀김가루 하자. 아니 맛이 없진 않아 진짜로. 맛이 없지 않아 하면 안 돼. 너무 또 아니 근데 이거 제가 먹어. 아니 이걸 뭐에다 먹어야 돼? 제가 먹어. 아니 진짜 맛은 냉정하게 해야 돼. 냉정하게 말해주셔야 돼요. 이거 저거를 땅콩 소스 말고 다른 거 없냐? 안 어울리죠, 땅콩 소스가. 칠리나 이런 거 찍어 먹어야 돼.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소스를 칠리랑 만들 거야, 땅콩이랑. 그러니까 또 발라드인데 말은 또 랩구거든. 아, 그래? 하드코어. 힙합으로 이제. 아니, 나는 형이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 근데 약간 처음에 맛이 아예 없죠. 얘기해. 맛이 아예 무맛이야, 무맛. 그러니까 땅콩이 이렇게 있다가 이거 그래 맛 뜨겁게. 치즈 맛있어 형. 아니 열 번 후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똑같이 또 이게 맛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난 있으면 먹을 것 같아. 나도 있으면 먹어. 네. 없으면 해 먹어. 돈 주고 사 먹진 않을 것 같아. 있으면 먹을 것 같아. 근데 50원이에요 한 개당. 50원도 난 안. 주머니에 아, 진짜 너무. 솔직히 이거 지나가다가. 신메뉴 시식 한번 해보세요. 먹고. 아, 근데 50원 장난이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아니, 남은 거 없어? 아니, 없어? 아니 칠리면 괜찮으니까. 형, 일단 이거 드시고 싶으세요? 어,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래? 아, 얘 안 되겠어, 누나. 얘 안 돼요. 실패할 수도 있지 뭐. 네, 이거는 실패.